데니야. 어. 밥 먹으슈. 컴퓨터 안 계신 것 같아. 잠깐만. 꽤 많아네. 가자. 뭐야? 응? 사람 사이. 게임 어떤 거? 다른 게임이에요? 좋았어. 언제 일어났어? 밥 먹어 제발. 게임 좀 뭔데? 그만해. 게임 그만하고 밥 먹어. 우와. 그래도 이제는 밥 먹으러 하면 빨리 나오네요. 뭐야? 잔치고. 잔치야 오늘? 내일 내 생일이잖아. 잔치 디데이 1. 혼내줘야겠구만. 혼내줘야겠구만. 대체 뭘로 혼내주는데? 게임 머니? 게임 머니? 어머. 게임 머니? 신호이다 신호. 어떡해. 아니 입 좀 벌리지 마. 아니 입 좀 벌리지 마. 입 좀 벌리지 말래. 뽀뽀하는데 맨날 옷 입을. 아. 어. 맛있겠다. 맛있다 그치? 근데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막 아내가 막 맨날 저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 오빠 근데 나 어제 오빠 꽃피칠 때 혼자 댄스 거기 갔다 왔잖아. 스튜디오. 어머. 막 오빠가 안 와서 뭐라는 게 아니라 춤이 너무 잘 어울린다. 잘한다. 길게 안 해도 짧게 짧게 하니까 진짜 늘더라. 아 나 연습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팀 선배님들이 지금 소문회의 하면은 장난 아니야. 무서워. 장난 아니야. 거의 마이클 잭슨. 지금 불등에 발등 떨어진 것 같아 지금. 지금 불등에 발등 떨어진 것 같아 지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뜻만 토하면 되죠. 근데 그 발등 떨어진 사람이 지금 뜻을 하고 있어? 뜻을 하고 있어? 게임도 잘 못해 이제. 근데 이런 거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게임이라고 밥 해줘? 돈 벌어오라고. 그거긴 해. 오늘 처음으로 내가 얼굴에 웃음껏 입혀. 제발. 진짜 거북목이시다. 그쵸. 네. 제발이긴 해. 오! 오, 거북목. 자세. 좋다, 자세. 확실히 근데 자세 좋아지긴 했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옛날엔 먹고 바로 들어가서 게임했잖아요. 맞아요. 왜 안 하던 짓을 해? 식기세척기 언제 넣었다고 오빠가 접시를. 아유, 정말. 어, 의자 정리해서 하고. 이건 어디다 버리지? 댓글 좀 보셨나 보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근데 귀여워. 그래, 들어가거라. 어머. 가자. 진짜 요즘에 누구보다도 자주 만나는 가족 같은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 있을 때마다 연락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패밀리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들 와 텐션이 아주. 생일 축하합니다. 무조건 소원이야. 소원을 말해봐. 친구들이랑 좀 비슷하네요, 분위기가 느낌이. 어, 그렇네, 그렇네요. 어. 축하해, 부자. 제발, 사람 살려 화이팅. 제발, 너의 행복을. 누디의 행복을 응원해. 그리고 사랑해. 어머, 어머. 제발 화이팅. 제발. 진짜 말투하고 다 비슷하다. 도플갱어 3명이에요, 정말.
살 수 있어? 나 근데 진짜 힐링돼. 그래. 그냥 존재만으로. 나 알지? 나 집에서 이러고 있다가 그냥 다 풀렸어. 집만 나오면 행복해. 아니 근데 요즘에 나 진짜 집만 나오면 행복해. 이사 잘했고. 이사 무조건 잘했고 살짝 기절했다가 어머 한 두 번 죽은 거 같거든. 그러니까 이사 너가 다 혼자 다 했잖아. 어. 내가 이사를 했는데 항상 얘기해봐. 어? 왜? 가족하고 나버리고 대은이고 가족하고 나버리고 대은이고 나버리고 대은이가 대박이야. 대박. 어디다 젓가락? 이거? 일단 한 입 먹어. 와. 제발 곱창이야. 제발 곱창이야. 일단은 이걸로 마음을 먹어? 살짝 녹여봐. 제발. 내화를 곱창으로 눌러볼게. 네. 제발 눌러봐. 이거. 잠깐만. 그러니까 먹자마자 인생 뭐가 그렇게 힘드니? 내 30년 애완이 너무 너무 매력 있다. 나 이사 다섯 번 더 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어머 어머. 너도 한 번 더 이번이. 쓰러져 안 돼. 아니 이사를 했는데 벽지며 문고리며 문이며 내가 다 했잖아. 조명이며 조명 진짜 센스 있게 잘했다. 고생했어 한마디를 원했는데 오빠가 내 모니터 어딨냐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야, 이 벽지며 이거를 처음 보는 날이었어. 말할만 난다. 말할만 난다. 말할 맛이 나네요. 리액션이. 내가 속이 뒤집어 놨네. 요즘에도 이상한 집에서도 게임 계속 그렇게 10시간 이상씩 해 요즘도? 여전? 여전히. 궁금한 게 오빠 꿈이 프로 게이머야? 저도 제 꿈은 돈 많이 벌어서 게임만 하면서 좀 살고 싶네요. 어머 어머 어머. 손 잘라버려 진짜. 잘라줘 안 돼? 죽여. 됐다 됐다. 어? 죽여야 돼. 나 진짜 죽여야 돼. 어? 나 어디 가는데? 어? 어머나. 게임 여기서도 어머. 와 설마. 뭐야 뭐야. 우와. 말도 안 돼. 어머. 야. 어머. 책상 가져가면 되지. 왜 저래? 아이고. 혜태야 사봐. 너무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어머 어머 어머. 대박. 대단하다. 큰일 났네 이제. 할 수. 강화로. 가야지. 못 참지. 나갈 필요도 없고 아주 짱이네. 그냥. 그러듯이 몰랐나 봐요. 전혀 몰랐던 표정이에요. 저 진짜 몰랐어요. 어머. 지금 가만 안 둘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제발. 집에 가서. 저렇게 오랫동안 운동한 줄 알았어요? 네. 그 몸이 달라져 있겠지 그러면. 아 그렇구나. 믿은 거지. 일이야. 심각해 지금. 큰 게 더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더 받으실 것 같아요. 10시간. 내가 끝냈어. 오케이. 나이스. 역시 주인공은 나. 오케이. 자주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겠는데? 아니, 왜냐면 이제 집에서 좀 눈치 보여. 야, 너 근데 괜찮겠어? 여기 올 때도 막 허락받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운동하느라고. 어머나. 무슨 소리야 저게. 배달 온 거야? 먹고 하자. 짜장면, 곱빼기. 이거 좀 접고, 이거 접어도 되지? 지금 너 꽤 많이 알아봐, 사람들이. 아니, 이거 방송 나가고도 전화 되게 많이 왔어. 뭐라고? 이라고. 이라고. 되게 솔직하신 분이네. 그래.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둬야 돼. 야, 와이프한테 잘하라고. 그치. 솔직히 나도 내 여자친구랑 보고 있었거든. 내 여자친구 니 오빠. 근데 진짜 불쌍해, 오빠. 이해는 해. 남자들이 게임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는 거 이해는 한단 말이야. 그래도 와이프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인 거. 부인이 일빠지. 그리고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것들이 많을 것 같아. 게임뿐더러 집안일에 약간 비율? 비율이 있어요? 본 거 아니야? 같이 일을 하는데 왜 진짜 나만 해야 되는 걸까? 근데 그걸 살짝 말하면 한 번씩은 해줘. 한번 가끔 오케이 해결 같이 해야지 한번 해주고 그때만 응 그때만 잠깐만.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내가 원상복귀 된 거야. 매일 얘기해. 그게 나한테 이제 좀 버겁더라고. 버겁지 혼자 하는 거. 말하는 게 치사하게 느껴져. 계속하면은 진짜 다 해야 된다. 평생. 그럼 너는 이런 결혼 생활 어때? 지옥이야, 미안한데. 나는 너무 안 좋아. 왜냐면 너무 서로 사랑하는 거는 보이는데
이걸 해결이 안 돼, 계속. 그러니까, 해결은 안 돼, 맞아. 그리고 너가 너무 여기 썩어가는 게 느껴져, 우리가 맨날 그러면. 지금 너무 열받는데 고민 해결! 그게 통화야, 괜찮아. 근데 그게 다 아니지. 근데 이제 오빠가 가끔 그럴 때 있어. 애교를 부려. 그래. 잘 먹었습니다. 아~ 어머. 넘어가는 거. 설거지는 내가 하고? 어머.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뽀뽀 하나로 당한다고? 조련을 잘해, 나를. 아, 근데 난 이거 붙잡고 불공평이야. 그러니까 안 도와주고 거지. 자기 게임만 계속하다가 잠깐 너한테 애교 부리는 거? 이게 무슨 독립이야? 근데 내 잘못도 있는 것 같긴 해. 제대로 얘, 너는 늘 이렇게 해. 너는 그 끝에는 나한테 잘못이 결국 있다. 내 탓이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살아. 미안해. 당장 불러. 대는 불러 그냥. 나 진짜 용성. 아니, 일단은 불러. 무조건 삐뽀삐뽀야. 무조건. 삐뽀삐뽀야. 야, 완전 찐친이네. 저 한 번도 친구들이 있을 때 저게 부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약간 떨렸어요. 지금 긴장한 게 뭐야. 아니,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도 안 불렀어? 뭘 안 올 걸 알기 때문에. 왜 안 와요? 늘 이제 집에만 있기 때문에 저 안 불러요. 아, 얼굴을 보여주면서 전화를 하는구나. 안녕. 뭐야, 오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우리 지금 짜장면 먹었어, 짜장면. 어머나! 솔직히 지금 대화가 좀 필요해. 안 돼, 못 가. 아... 오빠. 나 몰라. 일로 와, 오빠. 안 돼, 안 돼. 어머! 지금 못 가. 소라, 지금 비 많이 와. 지금 비 많이 온대. 부인이 부르면 와야지. 너 우산 안 갖고 왔잖아. 맞아, 우산 없지. 아니, 우산이 없어, 오빠. 나도 우산 없어. 나도 우산 없어. 오빠도 없어. 나도 우산 없어. 오빠도 없대. 갖고 와야지. 알겠어, 오빠. 집에서 만나. 아, 근데 이런 친구들 앞에 좀 민망하잖아요. 조금 민망했어요. 맞아요. 주소만 남겨. 아니야. 테스트야, 테스트. 아니, 안 와. 아, 내가 몇 년 동안 언니 연애 초반때도 알았어. 부인이 제일 잘 알아. 진짜? 아, 응. 이게 힘든 거야? 아... 외모다? 늘 근데 있던 일이라 가지고. 근데 오늘은 좀 와주길 바라긴 했어요. 그치. 채녕. 야, 소리 표정 안 좋은데? 아니야. 뭐 진짜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 둘이 하면 되잖아. 왜 사람들 다 있는데. 그래, 조용히 얘기하면 되지. 원래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랑 그리고 단둘이서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있어. 그럼. 나는 비추. 비 맞고 욕먹으러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나는 가는 걸 추천. 이런 데서 오히려 좀 툭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아, 둘이 난이했네. 아, 세 명이서 나 깔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어머, 그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와, 부처님. 아, 일단은 정리를 하자. 가야지, 그래도 저렇게 와달라고 했는데. 아... 얘기 좀 해야겠다, 이거 나중에. 아니야. 하지만 우리의 잠시 마음을 녹여줄 답이 껴. 몇 포인트 먹는 거야? 언니 음식이 답이에요. 저도 생일 선물이라 누나 했는데. 진짜 이거야. 답이 껴. 이 민물 대기. 들어가야 돼요. 이거 먹잖아? 무병장수? 무병장이야? 온천이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있고 다람 아닌 내 내일 호랑이 생일 파티에. 근데 이번 주는 일단, 왜냐면 이번 주는 너 생일주야. 너도 즐겨. 찐친이네. 시작. 시작. 귀신인가? 깜짝 놀랐어요. 설마. 왔네. 오, 진짜 놀랐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다.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진짜 놀랐어! 우와! 이거 혼날 거 알고도 온 거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 왜? 약간... 우와! 일단 환영할게요. 오, 이거 뭐야!
나 알잖아. 나 진짜 그래. 오빠 오라 그러고 절대 안 가. 아까 진짜 몰랐어. 와. 와. 연애할 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결혼하고 더 잘해야지. 당연하지. 이거다. 알았다. 저 친구분 나 하루만 빌리면 안 돼요? 하루 빌리고 싶다. 아니 근데 잘생겼어. 볼 때마다. 근데 나는 남자잖아. 근데 너의 마음을 내가 왜 알아? 아, 너 이렇게 사는구나. 너가 그래서? 무슨 얘기였어? 무슨 얘기를 했냐. 최근에 이사도 하고 하면서 약간 서운함이 있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었잖아. 어머.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오빠가 이사 끝나고 집에 왔는데 내가 조명이랑 벽지랑 도배랑 이런 거 다 했으면 문이랑 이런 거 내가 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다 했는데 오빠가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게임 모니터 어딨냐 그랬잖아. 아, 그거 너무 서운해. 어. 근데 내가 먼저 고생했다고 했을걸? 그랬나? 어. 단순해. 너무 웃겨. 그랬나? 고생했다고 하고 나서 근데 내 너 모니터는 어딨어? 이렇게 이랬을 거야. 아, 그랬대.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야? 안 돼. 그랬어. 끝이야? 어디 안 돼. 그게 서운했구나. 그랬구나. 입을 막는 거죠. 이미 끝난 거야. 그러면 만약에 대은이가 만약에 너 생일 선물로 했을 때 두 가지 중에 1번 명품이나 너가 갖고 싶은 막 선물을 물질적으로 받는다. 2번 일주일에 매일 게임 시간을 내가 몇 시간 줄일게. 그리고 산책도 일주일에 몇 번 같이 할게. 그리고 요리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같이 할게. 와, 예리한 질문이다. 뭐 김백을 1,000개 갖다 줘도 난 2번. 2번이야. 나 진짜.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줄 알아? 나는 그냥 김백 받을래. 나도 김백 받을래. 왜냐면 그렇게 바뀌지 않아, 금세. 사람은 안 변한다. 아유, 안 변해. 고쳤으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사람은. 와, 오늘 진짜 현실 명언이 막 나온다. 짬바. 어, 현실 좋아. 나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 듣기만 해도 나 지금 천국이야. 어머. 그러니까 어쨌든 루디의 선물, 루디가 바라는 선물은 변화와 개선이다. 개선이다.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는 그러니까 해보는 저거를 걸로요. 바라는 마음이 힘들게 해, 결국 나를. 맞아. 근데 게임만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어머, 줘봐. 꼭 넘겨주면서. 아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화를 안 내고 좋아한다는 거를. 뽀뽀해. 뽀뽀해. 나 이거 이런 거 10년 만에 해봐. 이거 20대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뽀뽀해. 제발. 갈게. 어머. 좋텐데. 트리도 이미 기분 다 풀렸어. 그래, 너 행복해. 너 결혼할 거지? 안 해. 오빠 쓰레빠야, 안 해. 너 얼마나 예뻐, 보기가. 내 말이 너무 행복해서. 잘 어울리는 거 사실이잖아. 사실이야. 칼로 물백이야. 오빠. 일로 와봐. 언니 오빠들이 나한테 종이에다가 몇 월마다 뭘 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긴 해. 문성아야. 그래. 일주일에 세 번 너가 맞아. 매일 밤 9시는 뭐 산책하면 안 돼? 어, 그거를 써. 다 써. 나 진짜 필요해. 좀 집안에 해야 될 것들? 깡치면 애들 애기들 똥어줌. 두 번째는? 거실 청소. 세 번째. 설거지. 설거지. 아, 저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시키면 안 하는데. 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야지. 그러면 이거랑 그 방 이렇게 돌돌이 미는 거. 자기 방? 자기 방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빠가 안 하니까. 해, 나. 안에 어제 보니까 오빠 그 각질 뜯은 거 막 떨어져서 난 동물광인 줄 알았어. 그게 매일 뜯어서 그렇지. 안 해도 돼. 조금 기다려. 이러면서 안 했잖아. 솔직히 인정이 안 해. 못 해. 저번 한 3일 전에 밀었어, 돌돌이로. 3일 전에요? 3일 전에. 그럼 방 청소도 넣을까? 뭐 넣어. 방 청소는 하던 거니까. 어머나. 1번, 2번, 3번을 월수금을 다 하는 거야. 어기면 뭔데? 어길 시? 벌금 5만 원. 벌금 10만 원. 그래서 상대방한테. 상대방 계좌고. 이래야지. 아, 10만 원 아까워서라도 하지. 인정? 오케이. 이거 좋다. 여기에 서명해. 저기 붙여놓을 거야, 이거. 됐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진짜 기대가 돼요. 그리고 벌금도 10만 원이니까 절대 지켜야 돼. 어머! 됐어. 저런 문서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일시불로 는다에 제 한 표 겁니다. 갑시다. 저만 신났어요. 해보는 거야.
화이팅. 제발 화이팅.